제가 너무 너무 줄선 식당 1회부터 너무 잘 봤고. 어머. 아이고. 이게 어머 어머 하셨어. 아 진짜예요? 근데 저 앞에서부터 여기까지라고요? 어디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아, 아까 여기가 점심 시간이라. 아, 어디가 여기가 여기 가고 있는 거죠? 아 지금 점심 시간에 딱 걸렸구나. 우리 집이 맞나요 근데? 근데 여기가 줄 서는 곳이 너무 많아요 이 동네가. 지금 맛집이 많으니까. 근데 느낌상 네. 여기인 것 같아요. 어머나 세상에. 근데 뭐 파는 집인가요? 라멘. 라멘 파는 데인데 원래도 좀 줄 서는 식당이라고 알고 있어요. 아, 라멘이요? 아닌데 일단 저희가 너무 정신없게 와가지고 규환 씨의 스타일에 일단 놀랬고 아, 줄에 네네. 한번 놀랬는데 네네. 근데 원래 이렇게 줄을 좀 서시는 편이세요? 아, 그럼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제일 오래 줄 선 게 4시간 반 서본 적이 있거든요. 아니, 그러면... 근데 저희가 들어가는 거... 여기까지 들어가는 건가? 제가 우리가 우려했던 상황이 생겼어요. 잠깐만, 이거 한판이라며요. 뭐예요? 네? 한판이라며. 코로나라서 좌석을 좀 떠넣고 앉히나요? 앉으시죠. 앉으세요? 네, 네 우리 앉을까요? 무슨 일이야. 좌석이... 완전 잘못됐네요. 지금 저희가 아까 11시 50분 조금 넘어서 섰는데 지금 한 27분 정도 이렇게 줄 섰네요. 아니 시간까지 체크하는 주체가 처음이에요. 이런 게스트분 처음이에요. MBTI가 어떻게 되세요? MBTI요? 네. 제가 워낙 시간과 계획 이런 거를 좀 약간 굉장히 잘 지키는 약간 이런 ISTJ라서. 아니 그러면은 네네. 여행 가거나 이렇게 네네. 식당 맛집을 갈 때도 네네. 철저하게 계획을 해서 가시는 편이에요? 그럼요. 스케줄 표 짜는 게 제일 행복해요. 아 그러면은 오늘 계획 한번 제가 쓱 들어볼 수 있을까요? 궁금하다. 오늘 지금 사실 뭐 저의 계획은 30분에 좀 입장을 해서. 입장을 해서. 네, 한 38분쯤 이제 첫 그릇이 나오는 상상을 해봅니다. 아 네네. 그리고선 첫 그릇을 아마 혜님 씨가 한 43분쯤 끝내실 것 같아요. 이게 무조건 살 3분에 끊어도록 하겠습니다. 나래 씨와 저는 52분 정도. 아, 52분 네, 52분 때. 그렇게 해서 제가 보기에는 식사 마무리는 예. 한 2시. 아, 2시께. 2시쯤 마무리를 되고. 하는 걸로. 잘 기억하세요. 변수에 혜님님 리필 변수 있나요? 리필 변수 없지. 아 리필 생각 못했는데. 리필 생각 못했어. 와 진짜 근데 지금 너무... 혼자 지금 8만 원치 시켜놓고선 또 리필을 한다고? 아 그럴 수 있죠. 아... 왜냐면 이게 사람 일이 모르는 거거든요. 아 예, 2시 예상했는데 지금 리필 변수가 들어왔어요. 지금 어떻게 제가 됩니까? 3시 40분에 파마를 예약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3시에는 출발을 해야 돼. 아 잠깐만. 파마를 예약하셨다고요? 네. 리필을 몇 회 하실 거예요? 오, 자, 오, 스트레스. 왜냐면 의문이 완전 달라. 그러니까 최대한 말을 하고 가세요. 완전 달라. 한 다섯. 5회? 세. 아, 4회 오케이. 4회 오케이. 네, 4회. 4회까지 끊어보도록 네, 총 4회. 네, 총 4회. 저는 안 돼요. 오늘. 흥미진진합니다. 드디어, 드디어. 조심하세요. 키리스토 저혈압. 잡아드릴게요. 아니 누가 누굴 잡아주는 거야 지금. 잡아드려요. 쓰러지실까 봐. 드디어 입장하네요. 저는 이거 저기 원액 한번 살짝 맛 좀 봐도 될까요? 아 맛을 먼저 보고. 진짜요? 저 속쓰리까 봐 아무도 그 안 한 거를. 빈속이라고 하셔가지고. 아이고. 그냥 뭐. 고운 거래요, 고운. 오. 아니 왜 안 드셔보세요? 왜 코로만 아니 왜 안 드셔보세요? 무서워요. 왜요? 아니 코로만 그렇게 계속. 아니셔요? 아우 나 어떻게 침 좀 폭발했어. 아우 나 이럴 줄 알았어. 아우 나. 와 이거 진짜 이건 100%다 100%. 그래 이거 뭐 설탕 안 났어. 이건 설탕 안 났어. 나왔다. 우와. 아 매운 쇼우. 매운 게 나왔네. 우와. 먼저 라면 드셔보시고 나중에 유자 찹찌맥도 그래서
야, 진짜 춥고. 춥고. 와. 야, 아니, 보이는 걸로 봤을 때는. 어머머머머. 근데 와, 너무 마음에 드는 게 비계가 적절하게 있어요. 적절하게. 제가 보기엔 목살인 것 같거든요. 그죠? 근데 이거 지금 거의 등심, 채끝 등심인데 이거 지금. 어우, 전 국물 먼저 좀 슥 한번 가볼게요. 아, 근데 굉장히 진해 보이는데요? 이거 상당히 좀 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안 매워요. 안 매워요? 너무 깔끔해. 깔끔하다고? 지금 냄새조차도 되게 진한 국물인데? 너무 깔끔해. 깔끔하다고? 지금 냄새조차도 되게 진한 국물인데? 이거는 완전 그냥 깔끔해. 그냥 깔끔. 우리나라 라면 제품 중에서는 그냥 뭐 그 신? 신까지도 안 깔끔 것 같은데 나는 거의 한 진매? 진매 정도? 진매 정도. 진한 매운맛인데요? 칼칼 매운맛. 근데 진짜 깔끔해. 고추기름으로 넣으면 매운맛이 쫙 들어오는데 그게 느껴지가 않아. 이거 근데 입에 남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에 훅 들어오는 매운맛. 아이고, 야야. 면치기 하시네. 아이고, 맛있게 드신다. 아, 찐 나왔다, 찐 나왔다, 찐 나왔다. 아, 찐 나왔다, 찐 나왔다, 찐 나왔다. 와, 맛있네요. 아, 오케이. 궁금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면은 되게 얇구나. 콜라로. 면에서 약간 메밀면처럼 약간 톡톡 끊어진 느낌 있지 않아요? 좀 약간 사실 처음 느껴보는 식감이에요. 서걱서걱 씹히는데 얼룩은 느낌이 아니야. 근데 이런 얇은 면이 그 알단테 느낌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맞아. 맞아. 뭔가 뿌는 느낌도 아니고. 면이 진짜 특이하다. 김치닭인데? 와, 면발 너무 좋아. 그리고 너무 잘 익혔어요. 와, 차슈. 대박이야? 차슈 대박이야? 차슈 대박이야? 아우, 대박. 차슈 미쳐슈. 미쳐슈? 미쳐슈 차슈? 면이랑 같이요? 면이랑 같이? 뭐야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이거? 완전 무슨 포토신 소고기 맛이 나는데? 약간 스테이크 같아, 스테이크. 지금 혀랑 입천장으로 따부시켜서 먹어도 될 정도로 부드러워요. 밤에 고기도 파신다더니 고기가 장난이, 퀄리티가 장난이 아니에요. 아, 근데 이게 보니까 고기를 잘 삶았는데 토치로 한번 굴렸어. 그래서 약간 이게 누린내를 그렇게 한번 잡은 것 같아. 물량도 되게 적당히 내줬어. 나는 이 좋은 고기를 왜 구워 먹지 물에 빠뜨려서 먹나 좀 약간 좀 아, 그 정도로? 반신반의한 느낌이 있었는데. 아니, 저 차슈가 너무 맛있는데? 미쳤다, 이거. 차슈 추가했었어야 됐어. 혹시 계획에 리필이 있었잖아요. 아, 지금 하세요. 지금 해도 될까요? 지금 빨리 하세요. 1회. 1회. 면이랑 육수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와, 새로 라면 하나 또 왔습니다. 아, 유자 안 넣을 뻔했어. 유자 살짝 넣어야겠다. 잘 드시네. 오. 달라요? 다르죠? 다르죠? 오, 유자를 넣으니까 이게 팡 터지네요. 상큼하게 타보면서 유자 넣는 순간 풍미가 완전 다르죠, 진짜. 아이. 이게
라면 느낌이 아니야. 저는 약간 너무 복합적이야. 약간 그 쌀국수 느낌도 살짝 나. 맞아, 맞아. 더 그 가벼워. 그냥 유자를 안 넣어도 그냥 깔끔 그 자체. 조금 더 개운한 맛을 원하면 맞아요. 유자 살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 큰일났다. 아이, 큰일났다. 아이. 아이. 이래서 면치기 면문식 먹을 때 흰옷 입으면 안 돼. 아이고 계획이 없으셨죠? 아, 나 참. 야해 없으셨죠? 이거. 집에 가야 되는 성격이고. 아 정말 배고팠나 봐요. 첫 그릇을 마셨어요. 이거 지금 뒤에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눈이 돌아버렸네 내가. 이거 굉장히 좋네. 거기다가 입을 자꾸 씻어주네. 각을 한번 하세요 그럼. 아 그래? 아 그거 그 각을이요? 이 싹 먹을 것 같아. 진짜. 준비합니다. 네. 캐치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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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비주얼 봐. 아, 육회가 많이 봐. 주네. 나는 그냥 흩뿌려져 있을 줄 알았던데 얘네가. 드시는 방법 설명해드릴게요. 오, 네. 육회만 한번 따로 드셔보시고 면만도 따로 한번 드셔보시고요. 그 치킨찌개에 국물에 찍어서 라면 찍어서 드시면 되세요. 네. 사장님 혹시 이 치킨의 이 육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거를 여기다가 부어서 먹는 사람도 있나요? 근데 저희는 찍어서 드시는 걸 추천해 주세요. 아, 네.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네. 오케이. 워낙에 행동하지 마세요. 어디서 올라온다 그랬죠? 영주. 영주에서 올라오는 이 한우가 이 정도 들어가면 가격대가 진짜 괜찮은 거 아니에요? 영주예요? 영주예요, 역시 아. 영주예요. 한우 맛집이네. 아, 육회 맛집이네, 육회 맛집. 아니, 근데 영주가 한우가 진짜 유명하거든, 거기.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참기름 냄새가. 어우, 육회 너무 맛있는데. 녹아, 녹아. 너무 맛있어. 간이 너무 완벽하게 맞았는데요? 아니, 지금 먹었는데 염지를 너무 잘했는데요? 우리네를 그걸 너무 잘 잡았어. 그 신줄 같은 느껴지는 그 부분이 하나도 없네요. 아니 근데 육회는 따로 먹고 싶어 이거. 근데 저는 진짜 여기 저녁에 한번 옵니다. 육회가 이렇게 맛있다는 거는 다른 고기도 너무 훌륭하다는 거. 아, 고기 먹으러 와야 돼요. 완전 훌륭해 진짜. 요거 면만 먹으라고 그랬나? 네. 면만 일단 한번 또 드셔보시고. 여기 양념이 안 돼. 와 면 맛있다. 너무 쫄깃해요. 오, 면 맛있다. 면이 오. 또 다르네요, 이거는 면이. 약간 칼국수랑 파스타 딱 중간이야. 통밀 껍질 가루가 다 보이네요, 이게 면. 담백. 아, 담백. 엄청 담백. 담백스. 진짜 약간 섞기 아까울 정도로 지금. 아. 아니, 이렇게 섞으니까 진짜 비주얼은 약간 파스타 같아요. 오, 그러네. 육회 파스타. 이거 약간 좀 달아. 아, 뭐지 이거? 난생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엄청 맛있어. 너무 맛있어. 엄청 맛있어. 비주얼도 처음이고. 이게. 라면이라고 하기에는 파스타에 훨씬 가까운. 그러니까 맛에 그러니까 친척을 찾자면 오일 파스타 느낌이거든요. 근데 오일이 없어. 근데 결로 가자면 그런 느낌이야. 난 이걸 소성 찍어서 먹으려고. 소금이 들어가면서 그 감칠맛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찐 리액션인데요, 진짜. 나래 씨, 푹 찍어요? 푹 찍어도 괜찮아. 푹 찍어도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이거 뭐야, 펴올 수가 없어. 아, 이거는 푹 찍으니까 짠데. 아, 짠게 찍히진 않아요? 나래 씨도 마시면 안 되는데. 아, 제가 막 미리 말하니까 제가 좀 짜게 먹거든요. 털어요, 여기다. 털어야 돼요? 그 정도예요? 네. 자, 약간 자. 이렇게 해서
짜게 먹는 사람인 줄 알았지. 나랑 입맛이 비슷한 줄 알고. 약간 냉라면인데 유자가 들어갔어. 아주 그 대기업 맛있는 그. 어떻게 들어가서 뒤져볼까요? 뒤져야 되나요? 아니 이게 너무 자극적이야. 그렇게 감칠맛이 폭발, 그 MSG 들어간 것처럼 와, 되게 폭발적인 맛이 나. 아니 거기에다가 이제 전체적으로 식감이 아까 라면하고는 전혀 다른 게 약간 이거는 정말 녹진한 느낌이잖아요. 한입씩 베어 물 때마다 맛이 정말 풍부하네요. 풍부해. 몇 시야? 나리 씨. 네. 저 근처 미용실을 알아보고. 잠깐만요. 이러면 안 되는데. 요즘 강남 가게 해드릴게요. 잠깐만. 몇 프로? 몇 프로? 와. 와. 이게 메인이네. 이게 진짜 이게 메인이네. 아우 차슈 세 개 추가한 거 너무 잘한 선택입니다. 아 차슈 추가 여기서 써야 됩니다. 와 생긴 거는 약간 닭곰탕처럼 라멘 중에서 이렇게 맑은 국물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아 벌써 드셔보셨어요? 어때요? 이거예요. 아 이거예요? 큰일 난. 국물 한 입 딱 먹는 순간 느껴집니다. 오케이 간다. 아. 진짜 이거 약간 평양냉면 같은데요? 근데 여기 라멘이 있어. 저 이런 라면 처음 먹어봐요, 국물. 국민한가? 라고 생각할까봐 난 얘기하고 싶은데 이거 있잖아요. 전혀 안 그래. 하얀데 하나도 안 순수해. 호호해가지고 너무 진해요. 와. 우리가 먹는 일본식 라면은 돼지 뼈를 구운 약간 맛이잖아요. 해물 육수 같은 것도 닭 육수 같기도 하고 되게 시원해. 아니 앞에 먹었던 그 두 종류의 라면이 워낙 세서 사실 이걸 가장 먼저 먹어야 되지 않았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오 전혀 그렇지 않아. 이거는 거의 압도를 떠나서 압사라는 수준이에요. 와 정말 존재감이 그러네. 맛있어. 이 면이 진짜 맛있다. 매운 거보다 이게 훨씬 더 잘 어울려. 면만 따로 먹으니까 좀 담백하게 슴슴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좀 한국 라면이나 약간 그런 칼칼함을 좋아했는데 저는 오늘 이렇게 다 먹은 게 좀 기적적이에요. 전 한 그릇 거의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라멘. 아, 정말요? 네, 진짜로. 지금 네 그릇 이게 최초인 거예요. 다섯 그릇째 말씀을 하시니까. 최초입니다. 진짜. 이 라멘집에서 세 가지 음식을 다 먹어봤잖아요. 네. 원필은 뭐예요? 소금라멘. 이거는 끊을 수 없는 맛이에요. 이거 전 진짜 무조건 옵니다, 이거. 나래 씨도? 저도 이거죠. 저는 소금라면. 아유,